오늘의 알바보는 뭘까요? 피카츄? 그림자를 보고 알아맞혀볼까요? 아, 너희들이로구나. 그럼 지금부터 이 알바몬들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배고프다. 배고픈 너희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했지. 아저씨. 빨리 보자. 미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원 학생입니다. 삼촌도 아니고 아저씨야? 아저씨? 이게 네, 특정 연령대에게만 받는 몇 살 몇 세? 초등학교 영유아기. 아 진짜? 근데 걔네들이 막 편지를 어머니들이 시켜. 아저씨한테 얼른. 노란 머리 찜. 노란 머리 찜인가요? 쌤이라고요. 중학생들이 아. 주로 이렇게 불렀고요. 약간 중학생 영어 가르칠 때 그래서 막 아 노란 머리 쌤 오랜만이에요 막 이렇게 귀여웠지. 내가 말고 학생들이. 아 그쵸 학생들이. 보통 이제 직장인분들과 근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재원 학생이라고 자주 부르시는 것 같아. 그 만약에 그럼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오면은 뭐라고 그냥 저기요. 아 그쵸. 대학이 어려운가 봐요. 저는 가면 국장님 이렇게 하는데요? 그 약간 쪽팔려요. 그래서 반가울 것 같은데. 나는 고려대학교 이공캠 원룸촌 있는 쪽에 있는 CU에서 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고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 2회 하고 있어. 몇 시부터 몇 시? 아까 말했지. 아 미안 까먹었어. 경청하는 자세로 야간 편의점. 그니까 아니 아침 8시부터 아무도 제대로 안 들었어. 나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 강북 친구들의 약간 목동 같은 곳이 있거든. 강북 친구들의 목동인 중계동 은행 사거리에서 영어학원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 약간 중학생 대상으로 했던 거야. 중학교 한 1, 2학년 대상으로 내신이랑 그 방학 때 막 문법이나 막 독해 특강 이런 걸 했었는데 주로 한 거는 뭐 채점도 하고 했는데 거의 그냥 약간 애들 보모 같은 역할이었어. 학원 알바. 애기 진짜 중학생들 진짜 공부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공부하기 만들기까지가 제일 힘들었어. 미디어 고려대학교 미디어관에서 근로 장학생을 하고 있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 45분부터 5시 반까지. 회사원이다 회사원. 왜냐면 이제 첫 교시가 9시에 시작이기 때문에 1교시 시작을 이제 보조하기 위해서 8시 45분까지는 출근을 해야 되는 거지. 와. 그리고 하는 일은 보통 뭐 강의실에서 쓰시는 뭐 보드바카, 포인터, 마이크 등등을 이제 빌려드리고 미디어 학부로 오는 우편물도 받고 컴퓨터도 가끔 수리하고 뭐 그런 약간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지. 만능인인데? 약간 서류 처리도 하고. 학생증을 내가 잃어버려가지고 여기로 행정실로 습득이 됐나 봐. 근데 그냥 나한테 주면 되잖아. 근데 그걸 굳이 또 고려대학교 대신 전해드린다. 그걸 제보를 한 거야 진짜. 그런 건 두 번 했어. 일이 되게 한가하고 할 게 없는 거 같아. 그것도 맞아. 왠지 재원이가 긴장하기 전보다 갑자기 페북에 장문의 글을 단상이 많아. 맞아 단상이. 맞아 단상. 그거는 단상이 많아. 동전 빨리색인데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잡는 방법이랑 동전을 터는 방법이 터는 방법?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동전을 빠르게 세면서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딱 잡고 약간 이런 식으로 척척척 두 개씩 두 손가락씩 잡고 척척척 털면서 빠르게 하면 얼마인지 이렇게? 그쵸 이제 못하는데?
어쨌든 그냥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냥 이렇게 바로 내려오는 거라서 아, 그 정도는 솔직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 거 맞네요. 삼색 보드마카 바꿔쓰기입니다. 와 씨.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끼고 뚜껑을 일단 다 빼놓은 다음에 오, 옷에 묻는 거 아니야? 아, 안 묻어요. 이렇게 딱 보면서 보통 쓸 때 까만색 하고 막 별표 칠 때 빨간색 오, 하고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I was happy 뭐 이런 식으로 쓰다 하면 네 글씨를 학생들이 알아볼 수 있나요? 해피의 짝 이거 뭐야? 아니 현실 어디에 밑줄을 그은 거예요? 삼색 바꿔쓰기가 아니라 삼색 한 번에 쓰기인가요? 한 번에 조로 아니야 조로? 네, 저 또 공격 스킬이에요. 그래서 오. 제가 오늘 두 분께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11월 28일입니다. 제가 한 달 정도 드릴게요. 군 입대 예정일을 17년 12월 18일로 해서 자, 양이에게 군 입대 휴학 원서 이렇게 군대를 보내버리고 정말 엄마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가 자퇴를 하고 싶으면 뭐 어떻겠니? 고대를 입학하는 것보다 자퇴하는 게 더 명예로울 수 있어. 그렇지. 바로 석계로 보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강제로 숙식을 해결하게 됐네요. 재원 학생은 음료수, 비타민 C. 와. 사장님이 좋아하는 목캔디. 목캔디 입고 어땠어 근데 왠지. 삼각김밥. 와 역시 그럴 것 같았어요. 스트링 치즈. 아 과자. 그 다음에 유통기한 지난 빵. 아. 그거 어떻게 구했어요? 진짜 어떻게 구했어요? 일부러 막 오랫동안 준비한 커피. 오 와. 쿠키. 마카다미아 꿀 바른 하루 경과 아~ 같은 거. 어. 그 다음에 학생이 먹다 남은 마이쮸. 학생이 먹었어요. 진짜 먹다가. 와, 디테일한 거 봐. 아, 이거 씹고 남은 거? 네. 와우. 아, 잘 구워요. 펴볼까요? 아. 오, 사실 내가 이런 분야랑은 좀 많이 안 엮이는 거 같아. 이거 제말이 줘라, 제발. 아, 뭔데. 아, 그래, 일단 바꿀까? 나는 알바를 할 때 땡땡땡을 만난 적이 있다. 나 그 미성년자인데 술 담배 달라고. 아 아닙니다. 나 한 입 먹고 환불해 달라고 하는. 아 나. 잠시만요. 아닙니다. 아 뭐야? 그 편의점인데 할인해 달라고 하는. 어? 헐. 나 원래 이거 먼저 말하려다가 아닙니다. 아! 네? 아니에요? 너한테 사달라고 했어. 행사 상품. 나! 재원이를 빨랐어. 원플러원이 아닌데 그냥 원플러원으로 달라고 했어. 아 네, 정답입니다. 네, 아 맞췄어요. 약간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가져와서 이거 혹시 행사 상품 아니에요? 물어보시길래 아 네, 그건 아닙니다니까 저한테 왜 난 이게 갖고 싶은데 왜 이걸 행사 상품을 안 해주냐고 따지는 거예요. 저는 이러고 있다가 뭔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빵 종류인데 뭐 플러스 원 자기가 원하는 빵이 행사 상품이 아니라고. 귀여운데? 애기였어? 아니요 아줌마요. 아줌마니가 아저씨한테. 아줌마니가 아저씨한테. 나는 세미 콜센터 같은 느낌이어서 내가 이제 좀 많은 걸 여쭤보시는데 그 선생님 휴가 가셔가지고 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전화 주시면 안 될까요? 휴가를 왜 가셨냐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그분이랑 휴가를 왜 갔냐고 물어보시길래 힘들어서 갔다고 막 사적인 질문 안 물어봐요? 뭐 해서 여자친구 있어요? 점점 이 상태가 아! 목캔디네요. 사실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목이 굉장히 칼칼해지기 때문에 목캔디가 진짜 필요한다고. 나는 알바할 때 바보처럼 네모 한 적이 있다. 아 자기 먹을 거 혹시 실수로 할 수 있어? 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좀 일이 아니라 하는 행동이 아닐까. 감정적인 걸 생각해봐.
애들 앞에서 울었어. 와. 근데 앞에서는 아니었어. 아 앞에서는 아니었는데 하고 알바 하면서 운 적 있어. 와. 아, 그럼 이건 뭐. 어 이거 울었다니까. 맞은 걸로 할게요 그냥. 알바 딱 끝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면서 전화하면서 울었어. 왜? 너무 힘들었어. 왜? 그러니까 막 일이 고된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떤 알바 애가 한 명이 안 와가지고 내가 두 반 애들을 이렇게 와. 한 교실에 데려놓고 와. 여기서 문법 하다가 여기서 독해 해주다가 같이 하라는 거야. 같이 하니까 나는 계속 정신이 없고 막 애들은 막 아 선생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막 이러고 말 지질이 안 듣고 그리고 막 내가 좀 약간 당황하고 막 이러니까 실수하고 하니까 막 그 데스크 선생님 이런 분들이 막 나한테 엄청 뭐라 하고 이래가지고 솔직히 아 내가 이렇게 막 이런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내가 막 잘못한 건가? 막 이러면서 울었어. 집 가면서 집 가면서 울었어. 너는 뭐 하다가 울고 싶었던 적 없어?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짐을 나르잖아. 근데 이제 술 들어온 날은 이제 맥주 캔 같은 거를 이제 종이 이렇게 잡아주는 깍 안에 든 걸 옮기는데 그 실수로 하나가 빠지니까 떨어지면서 맥주 캔이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막 분수쇼 대환장 같은데 쫙 돌면서 막 근데 막 손님 막 들어올려다가 막 주춤거리고 손님도 받아야 되는데 맥주 캔부터 잡아야 되니까 약간 와 그러니까 멘탈이 터져가지고 근데 그러면 네 돈을 메꿔야 되는 거 얼마야 그러면? 안 돼 이제 사장님이 그때는 봐주셨지. 아. 근데 그때 울 수도 없던 게 이미 맥주로 다 젖어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미디어관에 이제 뭐 포스터 같은 거 홍보물을 붙이고 싶으면 우리 쪽이 아니라 한층 위에 있는 학과 사무실을 가야 되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붙이고 싶은데 뭐 그러니까 도장 찍어야 붙일 수 있으니까 찍어달라 해서 아 그거는 여기서 저희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위층에 가셔야 됩니다 하는데 그럼 여기서 뭐 해요? 이러는 거야.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길래 근데 내가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라 답을 못해서 그렇다고 거기다 대고 아 저는 뭐 평문으로 다들 알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거기 있으면서 진짜 나는 뭐 한다고 이렇게 오래 앉아있지 그렇게 약간 그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 도장 깨러 오신 분이 그런 거 또 저희 정경대 가가지고 여기 뭐 하신 분이에요? 하면서 고 핫! 야 씨 더 아 좋네요. 와 기숙사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 학생에게 무슨 일이? 2탄에서 만나요.